예, 피렌데 그 산맥의 정상인 레페데르 정상이죠. 거기서 이제 다운 계속하게 됩니다. 플론세스 바이스까지 전체 거리는 한 5km 정도 됩니다. 다운의 전체 분리 시간을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니까 한 32여 분 걸린 것 같습니다. 예, 내려오는 길은 이제 S자 턴이 계속 반복이 되는 구간. 근데 이제 길을 보니까 이제 포장이 아스팔트였는데 뭐 오래된 곳인 것 같아요. 많이 이제 포장이 이제 많이 오래돼서 그런지 자갈들이 많았습니다. 잔자갈들이 많았고 조금 길이 좀 미끄럽겠다 이렇게 싶어가지고 내려가면서도 계속 그걸 신경을 쓰면서 이제 내려왔습니다. 중간중간에 이제 나무들이 있는 숲속 구간도 있고 숲속 구간 지나는 중입니다. 예, 오른쪽에 이제 도보 순례객들 생장에서 이제 이렇게 가는 그 팜플로니아 방향으로 저희가 지금 오늘 1일차를 가는데 다들 이제 가는 방향은 십중팔구는 다들 이제 이쪽 방향으로 향해서 같이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숲속 구간을 이제 벗어나면 이렇게 이제 시야가 탁 트인 곳으로 나오게 됩니다. 네. 절로 이제 감탄사가 이제 자동으로 이제 나오는 그런 시간입니다. 예. 왼쪽으로는 이제 쫙 펼쳐진 바다로 치면 망망대해가 되는 거고, 예. 시야가 막힘이 없습니다. 예. 산들이 뭐 절비하지만은 다른 산들보다 이제 높은 위치에서 보기 때문에 막힘없이 시야가 이제 전개되기 때문에 산에서 보는 지평선 느낌, 예, 그 느낌이 남다르게 다가왔던 예, 구간 중에 하나입니다. 예, 계속 이제 내려갑니다. 다운에서는 한 5m 정도, 5m 이상 간격을 이제 두고 내려가는 게 주로 뭐 안전을 위해서는 디폴트로 이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간격을 두고 지금 내려가는 중입니다. 중간중간에 이제 아스팔트가 패여 있는 구간들이 많았습니다. 예. 요철이 많아가지고 오히려 요철이 많은 구간이 더 조심하니까 안전에는 종합적으로는 더 안전하게 내려오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예. 바람이 아주 세차게 붑니다. 내려오면서도 이제 바람 자체는 이제 맞바람을 이제 뚫고 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길이 안 좋기 때문에 이제 끌고 가시는 분도 있고. 1400고지 정도 되니까 저기서 이제 거의 뭐 100m 정도, 200m 정도 이제 해발 높이로 내려오려면 계속 이런 꼬불꼬불 S자 턴을 계속 이제 반복을 하면서 이제 고도를 낮추어 가면서 내려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길이 있게 또 되어 있습니다. 예. 안전하게 뭐 별탈 없이 내려가는데 전제하에서는 아주 길이 예. 재미가 있습니다. 예. 드디어 이제 산티아고 길중 그리고 그 유명하던 피레네 길을 아까 오를 때 굉장히 힘들었지만 내려갈 때 이렇게 이런 뭐 사실은 올라올 때 대비해 가지고 아주 좀 수월하게 내려가는 자체는 아주 보조가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앞에 행렬들을 쫙 보면 이제 대우를 이루어서 이제 가는 이 그림 자체도
꼬부신 곳은 이제 밑에 이제 조금 그림자가 많이 짙게 그리워져 있기 때문에 좀 어두운 예, 것들도 나오고 번갈아가면서 이제 트인 구간 예, 자꾸 그런 부분들이 반복이 됩니다. 그런 풍경들이 중간중간에 예, 도구 술리기가 올라 인사하면서 저기 왼쪽 밑에 이제 저 하얗게 보이는 곳이 거의 예, 다 내려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그 차들이 다니는 구간입니다. 예. 자, 유턴하듯이 또 이렇게 커브 돌고 돌고 또 조금 가다 보면 오른쪽으로 또 레프트 라이트를 잡고 걸어가면서 하기 때문에 예, 또 실이 나는 구간입니다. 정상에서부터 예. 계속 예, 내려오는 구간입니다. 아까 저기 생장에서 오리손 그리고 오리손에서 레페데르 정상까지 아, 9km, 13km 한 22km 정도 됐네요. 올라온 길이 한 22km 그 22km를 이제 맞먹는 이제 다운힐 구간이 5km 이 구간입니다. 5시간 걸려 올라왔는데 내려가는 건 한 30여 분. 네. 네. 나왔습니다. 네. 다 내려왔을 때 저 오른쪽에 뭐 교회 같은 건물이 하나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예, 저 오른쪽에 있네요. 예, 여기가 이제 도로와 이제 접하는 구간입니다. 그 이후부터는 이제 론세스 바이스까지는 계속 이제 공도 구간을 이제 타게 됩니다. 뭐 우리는 뭐 공도 구간하고 뭐 차이가 하나도 없죠. 똑같은데 풍경만 좀 차이가 있고 스페인이라는 왜 다른 나라 와서 이제 달리는 그 기분 예. 그게 뭐 차이가 좀 있었고 길 자체 달리는 건 뭐 동일합니다. 예. 전체적으로는 이제 다운 구간입니다. 예. 힘들이지 않고 내려갈 수 있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자체는 많이 왕래는 뭐 많이 없는 곳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가끔씩 이제 차들이 지나가기 때문에 달리면서도 이쪽에 이제 차들을 계속 이제 의식하면서 지금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저기 차가 온다는 것도 알려주고 왼쪽 가요. 예, 계속 어깨너머로 이제 뒤도 이제 의식하면서 차가 달리고 있는 거니까 왼쪽 갑니다. 왼쪽 가요. 예, 아까 산길에 비하면 이거는 뭐
거의 뭐 식은 죽음입니다. 예. 왼쪽 가요. 예, 지나가면서 계속 갑니다. 지나갑니다. 이제 알려 주면서 지금 가는 상황입니다. 예. 이번에 뭐 스페인어에 대해서 이제 저는 뭐 아예 일자 무식인데 예. 론세스 바이에스도 스펠상으로 하면 영어식으로 하면 론세스 발레스 이런 형태로 읽어야 되는데 스페인식 발음에는 L자 자체가 이제 LLES 그죠? Yes 뭐 이런 형태로 이제 발음이 되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론세스 발레스가 아니라 론세스 바이에스 예. 조금씩 이런 기회를 통해서 뭐 그런 언어에 대해서 조금씩 배우는 그런 느낌이 그런 시간 자체가 저한테 조금 자극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일행들 전체가 이제 같이 함께 지금 달리는 시간입니다. 이쪽에 분들하고 예, 앞쪽 여기 앞쪽에 이제 리더고 따라가는 이때 시각이 한 12시 한 30분 40분경 됐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생장에서 7시 반에 출발해 가지고 레페데르 정상을 한 12시 한 20분경 도착했으니까 아 내려오는 게 한 30분 걸렸으니까 지금 한 거의 한 50분 예 50분 12시 한 50여 분 1시에 아마 육박해가는 시각일 겁니다. 예. 차들 많이 오기 때문에 일렬로 예 론스 스파이스 뭐 저희가 이제 점심 먹을 곳인 까사사비나 그 레스토랑까지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예. 산의 최정상인 그 레페데르 정상에서 점심 목적지까지 예. 구간 거리는 5km입니다. 구글에 예. 맵을 켜보니까 5km 정도 나옵니다. 아, 그 도로에 접하는 교회 성당입니다. 예. 산살바도로 성당이네요. 예. 와 갑니다. 예. 첫날은 한 80여 킬로 달려가기 때문에 점심 먹고도 예. 산도 또 싱글길에 뭐 준하는 길 이제 빰플로니 거야지 가는 길 예. 너댓 시간을 더 달려가야 됩니다. 예. 예. 오전 예 론세스 바이에스 도착을 했습니다. 예 여기까지.